안녕하세요. 대학교가입니다. 제 3탄 너분가리를 해볼게요. 엘 히어로. 엘 히어로를 분가를 할게요. 이렇게 뽑았습니다. 바싹 말라있죠?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으네요, 보니까. 조금, 짧아서 조금 긴 데다가 옮겨 심을게요. 애가 얼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엄청 튼튼합니다. 그냥 살짝만 이렇게 놔두고 그냥 심을게요. 볼게요. 감회가 새롭네요. 오래간만에 뭔가 내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루에 열몇 개씩 하다가 간만에 분갈이를 다 해보네요. 소리 마사로 마감도 하고 화분이 작아서 이렇게 소리 마사로 마감을 하면 깔끔하고 예쁘고 벌레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. 쫌쫌해가지고 벌레 안 생기게 물에다가 소독도 하고 치약도 미리 뿌려두고 그러면 괜찮겠죠? 아, 예뻐라. 화분이 바뀌니까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지 않나요? 요 사각분도 예쁜데 조금 길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. 예쁘죠? 예쁘지, 별아? 사랑하는 우리 별이. 언니가 이쁘게 키울게. 엘 히어로 명찰 달아주고 완성. 밑에는 이렇게 살살 털어주면 깔끔해지겠죠? 완성. 예쁘게 됐죠?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화분이
다릅니까? 화분이 바뀌니까 훨씬 인물이 살아 보입니다. 이 아이도 예쁜데 얘는 이제 다른 거 심어줘야죠.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도 한번 언제 분갈이 했는지는 몰라도 한번 건드려 볼까 말까 지금 생각 그냥 놔둘까 봐. 이거는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갈아줄까? 벼라? 뭐 갈아줘보자. 이렇게 먼저 이렇게 털고 뽑아야지 좋답니다. 먼저 위에 흙을 이렇게 살짝 털어내고 뽑아주세요. 그러면 이 흙도 사료가기도 좋고 지저분하지 않고 이렇게. 아, 심은 지 오래됐나 보다. 뿌리가 많이 기네. 이건 해주는 게 맞네. 제가 옛날에 이거 많이 20개짜리 한 번씩 사다가 키웠던 아이인데 다 떠났거든요. 어떻게 해서. 그래서 없었는데 우리 아우가 줬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거든요. 잘하는 것보다도 잘 죽지 않는 아이인데 이거를 갈아주라고 그랬었구나. 와, 엄청나네요. 세상에나. 안 갈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이야, 이게 둘이 한 몸인데요. 제가 한 몸은 아니네. 떨어지네. 제가 분리해서 따로따로 심을 거예요.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. 우와. 안 갈아줬으면 고사될 뻔했네요. 시상이나. 이렇게 살살 어이구 곰팡이 냄새가 나네. 그러면서 약간 삼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. 건강해요. 뿌리가. 뿌리를 잘라내겠습니다. 이렇게 싹둑 잘라내야지 건강하게 물빠름도 좋고. 오, 예. 오, 잘 뜯어냈다. 잘 뜯어냈어요. 잘 뜯어냈어요. 정말 정말 잘 뜯어냈어요. 붓으로 이렇게 탁탁 털어내줘야지. 혹시 모르니까 털어내겠습니다. 그리고 우와 좋아요. 저는 흙 같은 게 웬만하면은 안 버리고 소독해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러거든요. 이제 받아놨다가 싹 소독할 거예요. 팔팔 끓은 물로 소독하고
아시아 발라가지고 쓸 거거든요, 나중에. 여기다가 크리스마스를 예쁘게 심어 볼게요. 여기다가 크리스마스를 심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4탄에서 4탄은 끝났으니까 4탄에서 뵐게요.